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의 이해 강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원 3, 환경의 보호 중에서 제12장 부영양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영양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 강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죠. 실제 우리가 일으키는 그런 오염들은 대개는 대기의 오염, 또 수질, 물의 오염, 또 토양의 오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부영양화는 주로 수질의 오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오염이 왜, 또 어떻게 발생하고 그 오염이 발생하면 어떤 영향이나 피해가 발생하는가, 또 그런 오염을 우리가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하나의 오염의 사례 같은 그런 성격으로 제12장에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영양화는 식물에 영양분이 늘어서 그래서 조류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물속의 용존산소가 줄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어류에 뭐 폐사랄지 이런 부작용이 난다는 것을 앞에서 여러 차례 배웠죠. 따라서 이 부영양화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영양소 농도 증가가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영향을 어떻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끼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한 방법이 부영양화에 대한 것입니다. 식물은 영양소가 필요하죠. 동물도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그럼 초식동물은 풀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이 있어야죠. 초식동물과 같은 다른 동물이나 또 다른 육식동물이나 이런 동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이제 초식, 육식 따로 나눠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잡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초식과 육식, 일부 고기를 안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인간은 대부분은 잡식사입니다. 식물과 동물을 같이 먹죠. 그런데 식물의 영양은 동물의 영양과 달리 무슨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탄산가스죠. 탄산가스가 물과 결합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것이죠. 엽록소의 촉매작용을 봐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단순히 탄산가스와 물로 포도당을 만들고 탄소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식물도 살아가는데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백질이나 지방을 만들 때에는 뿌리에서 질산염이랄지 또는 인산염이랄지, 왜냐면 앞에서 배웠다시피 그런 인이 있어야 세포막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질소 없으면 이런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물의 영양소는 이 광합성으로는 유기체, 광합성은 유기체 식물이죠. 식물이 자기 1차 생산 뭐라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런 필수 영양소가 이런 식물의 영양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물의 영양소가 적절하면 좋은데 모자라면 식물이 잘못 자라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영화는 발생이 왜 되느냐? 우선 토양이나 물에 질소나 인의 그런 영양분이 과다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질소나 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질산염, 인산염인데요. 이렇게 이게 증가하면은 수계, 즉 담수건, 해수건, 해수에는 식물이 안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살죠. 해수에도 미역도 있고 뭐 다시마도 있고 이런 산호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에는 많은 그런 식물들이 살고 있죠. 또 이런 부영화는 단순히 이런 수계, 물의 그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물 주변에 있는 토지에 초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같은 것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나왔던 그런 부위영양화의 결과로 녹조가 많이 발생된 그런 호수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위영양화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산업화가 지금 100년, 200년이 지났지만은 초창기에는 이런 영향도 적었고, 그 다음에 영향이 나타나도 이게 왜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1940년쯤 되니까 이제 산업과 농업이 활발해져 가지고 비료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산품도 많이 만들어서 공장도 많이 운영이 되고, 거기서 폐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농업이나 산업의 결과로 그쪽에 이제 폐수랄지 하수랄지 이런 게 증가되면서 식물 영양소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예, 강으로, 하천으로, 또 호수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우선 물의 질이 나빠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어떤 호수로 들어갔는데 그 호수가 상수도원일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겠죠? 상수도원이 이렇게 조류로 덮인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상수도원이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식물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결과로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가 원인이 된다. 아, 이게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는데 이것이 그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1940년대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쯤 되니까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이죠. 영국을 시초로 해서부터 소위 공공인식이 아 이런 부영양화라는 현상이 우리한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담수의 독성이 증가하니까 상수대 물맛도 변할 수 있고, 상수도에서 병원균이 우리한테 옮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심각한 현상들을 알게 되고, 시아노박테리아, 그 녹조가 번성을 하고 번성하는 것에 영향을 여러 가지 끼친다는 것을 공공인식이 확산됐어요. 일반 시민들도 이제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독일의 식물학자 베버라는 사람, 독일은 W를 V에 발음합니다. 웨버가 아니고요. 베버가 소위 유로피케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유로피케이션은 유로트로프, 야베이는 유로트로프, 케이션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잘 먹인 그런 의미가 있는 라틴어인데, 유로피케이션이 되면은 식물의 영양이 풍부하게 돼서 식물의 그러니까 잘 먹인 셈이죠. 잘 먹인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 그것을 갖다가 부영양화로 하자 해서 유로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부영양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뭐 부정적인 영양화 이런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그런 많은 영양화, 영양분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생태계가 있으면은 특히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이 변하는 것은 이 부영양화의 단계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호수랄지 또는 어떤 생태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뭐 영양분이 없겠죠? 아무 동식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끼로부터 이제 차츰차츰 식물이 생기고, 거기에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이동하고 생물이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영양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동식물의 식물이 죽으면은 또 그것도 부패가 돼서 이런 오염물질도 되고요. 동물 사체도 썩으면은 또, 그리고 동물은 이제 배설물 있지 않습니까? 배설물 같은 것이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강이나 호수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양화가 시작이 되는데 초기의 영양화를 중영화, 영양화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화가 한참 되면은 그저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잘살수 있을 정도의 영양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인위적인 사람이 개입을 하거나
비료 같은 걸 쓴다거나 세제 같은 걸 쓴다거나 공장 배수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인위적인 그런 게 개입이 되면 이제 영향이 과다하게 됩니다. 고영양화가 되겠죠. 이건 이제 식물의 그 수계에서는 그 생태계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를 비교해 봐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적으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고 농도가 적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영양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커지는 것으로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겠죠. 생물에 지금 호수가 있습니다면 여기는 약간의 뭐 푸른색인데 이게 물의 원래 색이 푸른색인지 또는 뭐가 일어나서 영양화가 조금 일어나갖고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측정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녹조가 증가하면은 즉 영양화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면 우선 1차 생산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광합성이 많이 될 거니까 1차 생산은 광합성이 돼가지고 그 식물체가 성장하는 게 1차 생산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녹조들이 생기면은 수중에 빛이 침투하는데 영향을 받겠죠? 빛을 차단할 겁니다. 깨끗한 물에는 햇빛이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영양화돼서 뿌연하다 그러면은 빛이 잘 침투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동물 생산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왜냐면은 이런 1차 생산이 증가되면 그 1차 생산은 그 식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기면은 그것을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기면은 호흡이 늘어날 것이고 표면에 있는 산소 농도가 식물도 광합성을 할 때는 탄산가스 속 물을 받아가지고 산소를 내놓습니다만은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합니다. 자기도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면 지가 만들어놓은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에너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양분을 분해해가지고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물은 주로 그런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죠. 그런데 식물은 이제 뭘 하기도 하고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놓기도 하고 또 호흡을 해서 산소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흡들은 밤낮 다 같이 하지만은 밤에는 동화장용을 못 하니까 호흡에 의해서 산소를 많이 흡수하겠죠. 흡수하면은 그중에 용준산소가 적어지고 그러면 그 용준산소가 적어지면은 이런 연옥과의 그런 소위 뭐 깨끗한 물에 사는 그런 고기들 우리가 좋아하죠. 식용으로도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뭐 메기나 그래 좀 산소가 부족해도 살수 있는 거친 그런 어종의 고기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영양화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영양화에 따라서 수역에 어떤 수역 물 토지 시스템 물의 시스템이죠. 물 생태계 또는 강의 영양소 어떻게 변하는가 부영양화가 강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이건 강의 위치가 어딘가 상류인가 중류인가 하류인가 또 주변에 어떻게 토지 관리가 되겠는가 주변에 초지가 다 있다고 그러면은 부영양화가 좀 적게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서 비료 같은 걸 뿌린다고 그러면은 부영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 상류의 발원지는 물량도 적지만은 물이 깨끗하죠. 깨끗하고 온도가 대개는 낮습니다. 특히 설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은 아주 차가운 물이죠. 그리고 영양소가 적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수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호수는 깨끗하고 영양소 적으니까 식물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 중류를 거쳐서 하류로 오면 차츰차츰 영양분이 많이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빗물에 식혀서 들어온다거나 또는 그 사체가 썩어서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첩 영양분이 많이 개입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영양분이 많아지니까 그 주변에 만약에 호수가 있다고 그러면 호수는 흐릴 겁니다. 흐려지고, 그 다음에 많은 식물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 우선 상류고 중류고 이런 암석지대니까 식물이 자라는 걸볼 수가 없죠. 없는데, 이게 상류라고 그러면은 막 깨끗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류면은 주변에 그런 인가나 농지 같은 데서 많은 그런 오염물, 이게 오염물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이런 하류의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강이 빨리 흐른다고 그러면은, 빨리 흐른다고 그러면은, 그런 영양소가 들어온다고 해도 밑을 빨리빨리 씻겨 나가서 바다로 들어가 보니까는 작지만은 이게 천천히 흐르면은 영양소가 더 풍부해지죠. 그래서 나일이랄지 그 황하랄지 큰 강들은 나중에 하구가 넓어져 가지고 강폭이 넓어지면은 유속 물의 강물의 흐름이 적어지죠. 강물 흐름이 적어지면 상류에서 실고 온 그런 흙이랄지 모래랄지 이런 영양분이랄지 하는 것들을 쌓여가지고 그 유명한 나일의 삼각주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나일강이 범나물, 나중에 범나물 하면은 그 양분들이 강둑 주변으로 퍼져가지고 농사를 잘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위 기원전 벌써 몇천 년 전에 2, 3천 년 전부터 그 나일의 문명이 발전하는 원천이 됐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 강물뿐만 아니라 그 강병, 강물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초목도 영양분을 많이 받겠죠. 예를 들어서 범나물 해가지고 그 영양분이 강 주변으로 간다면 거기에 살던 초목들도 영양화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양화는 자연적인 영양화와 인위적인 영양화. 이게 특히 이제 영양화의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또는 영양화의 결과로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나는 그 부영양화 단계까지 영양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우선 자연적인 부영양화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생물의 그런 동식물의 부패에 의해서 또 동물의 배설물에 의해서 사람이 개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꽤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부영양화가 돼가지고 그 예를 들어 호수가 있다고 그러면 연못 호수가 있다고 그러면 부영양화가 되면은 차츰차츰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 호수가 나중에 다 덮여서 습지 같은 걸로 변합니다. 습지 같은 걸로 변하면 거기서 이제 식물이 자라고 처음에는 풀 같은 것이 자라고 나중에 이제 초목 그리고 한참 더 가면은 그게 아주 큰 산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퇴적물에 의해서 호수가 다 덮이고 막혀서 초목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이 어떤 뭐 홍수 같은 게에서 몇년 내에 호수가 다 이런 퇴적물로 쌓일 수 있지만은 대개 이런 특별한 재난이 오면은 그런 호수가 완전히 이렇게 스택지를 거쳐서 초목으로 덮이는 그런 때까지는 수만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영양화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뭐 심각한 그런 생태계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 지금 주변에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고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이런 침전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어떤 경우는 수천 년, 어떤 경우는 수만 년 가면 이게 다 덮여갖고 이제 소택지, 습지 같은 게 되고 식물이 더 성장해서 산림이 되고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양소는 주로 뭐에 되느냐면은 이런 퇴적물과 빗물이 싣고 오죠. 비가 오면서 빗물이 유입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영양소를 갖다가 싣고 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거주 동물과 식물이 부패해서 분해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의 배설물이 강물에 씻겨가지고 이런
호수 같은데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영양이 축적이 무슨 생산성은 증가한다고 그랬죠? 식물, 동물이 많아져서.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영양화가 되면은, 균형이 잡혀서요. 그 들어오는 영양분 오고, 이 생태계가 소비하는 영양분 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안정적인 그 순환이 균형적으로 돼서 어떤 부작용이 나지 않고 자연적인 그런 생태계가 유지되는 그런 것이 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계속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자연적인 부영양화가 나타나는 데는 오랜 세월, 수천 년, 만년뭐 이렇게 걸릴 수 있지만은 인위적인 부영양화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활동으로 농업 활동이랄지 산업 활동에 의해서 그런 인과 질소의 그런 농도가 작게는 2배, 많게는 50배까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호수나 저수지나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비료 사용이 증가가 돼서 질소나 인이 증가하고 이것이 이제 식물과 동물의 군집을 변화시킵니다. 거기에 영양화가 이루어지면은 차츰차츰 영양화의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식물과 동물의 군집으로 생태계가 변하겠죠. 이건 지금 어떤 강의 영향화가 됐는데 그 주변에 지금 나무 산림이 일부 생기는 그런 단계까지 이게 어쩌면 안정적인 그런 단계일지도 모르고요. 막 부영양화가 시작된 그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위적인 이런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의 그런 호수 같은 데서 특히 상수원 같은 데서 질산염을 제거하는데 매년 1,000만 파운드, 1파운드가 과거에는 3달러 됐는데 2달러, 1.5달러, 지금 유로를 쓰죠. 뭐 이런 수준입니다만은 영어로 미국 같은 게 수천만 달러의 그런 돈이 이런 부영양화의 피해를 줄이는데 그중에서도 질산염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근데 상수도의 그런 정수작용이죠. 여과에서 정수를 시키는 그런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그렇게 해도 물의 맛이랄지 냄새가 강 상류에 있는 그런 깨끗한 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돼가지고 가정에서 다시 정수기를 써서 음료수를 만들기로 하죠. 식음수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조류 언제든지 조류 발생이 문제인데요. 야간이 되면 이런 조류들도 호흡을 날이도 하지만 밤에는 탄소 중화작용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니까 산소를 소비하고 그럼 고갈이 되면은 어류가 질식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몇 차례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영양화의 요인은 크게 대개 이제 질산염하고 인산염인데요. 그 중에 이는 광물을 채굴을 하거나 비료를 생산할 때, 이니 이제 부영양화의 원인들은 강에서 물에 휩쓸려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동을 할 때는 하류로 해서 바다로 올라가 버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게 잘 녹질 않으니까요, 서서히 녹으니까. 그런데 정전물에서는 그 이내 이런 광물들이 물에 녹아서 서서히 인의 농도가 증가해 갖고 부영양화 일어납니다. 이게 인산염인데요. 인산염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산염은 대개 식물이 자라는데 성장 제한 영양소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식물이 자라는데 영양소가 A, B, C가 질산염도 필요하고 인산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탄산가스도 필요하고 다른 중금속도 필요하고 하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그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제일 양이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양에 비해서 존재하는 양이 적으면 비율이 적으면은 그것이 그 식물을 성장하게 하는 성장을 제한하는 또는 그 성장을 결정하는 그런 영양소가 돼서 그걸 성장 제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많은 경우에 이런 성장 제한 영양소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잘 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양도 적지만은 그 필요한 양에 비해서 공급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성장 제한 영양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질산염도 그렇게 성장 제한 영양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80%가 질소니까요. 이걸 유리질소라고 합니다. N2. 그런데 유리질소는 반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지금 호흡을 하고 있죠? 매일 호흡을 하고 있지만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체인데, 일부 소수 박테리아만,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거예요.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그런 일부 박테리아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 고정작용을 시켜서 이런 질산염 같은 걸로 바꾸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것은 죽은 숙주,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식물 뿌리에 붙어가지고 그게 죽으면은 그걸 갖다가 질산염이나 암모늄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아주 강력한 천둥번개가 친다고 그러면 이 천둥번개는 엄청난 그런 온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 중에 질소가 산소 결합해서 산화질소가 되고, 그 산화질소가 빗물에 녹아가지고 이런 질산염을 제공을 해서, 즉 이런 질산염이 부영양화에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인위적인 증가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은 없는 곳,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증가가 없는 게 아니라 인위 만약에 성장 제한 요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성장 제한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질소의 화합물, 이것이 성장 제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있죠. 이 천둥번개는 사실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그 공급원에서 대기의 질소는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그런 것에 작용이 없으면은 질소 고정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천둥번개 같은 것에 의해서 산화질소 같은 게 생기면은 그것이 대기의 산화질소 같은 것이 물과 반응해서 그런 질소의 산화물을 수중에 유입시키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공급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 제일 많이 이런 질소 산화물이 들어오는 건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이제 화석연료를 태우죠. 특히 이제 석탄이랄지 또 석유 같은 걸 태우면 질소 산화물이 생기고, 이게 대기에 들어가면 또 빗물에 녹아갖고 질산염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그런 것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런 영양소 중에서 인 같은 건 세제. 우리 세제 많이 쓰죠. 세제 많이 쓰는데 그 세제 우리가 비누를 쓰면은 비누는 연수 단물에는 아주 부드럽게 풀리고 그다음에 거품이 많이 나죠. 그러나 센물은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은 그런 물은 센물은 이걸 풀으면 거품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비누 그 입자들을 갖다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다 결합해서 가라앉히기 때문에 이런 때를 제거할 수 없게 돼서 비누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데, 인공 세제 같은 데는 이런 인산염을 넣어가지고, 인산염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센물을 단물로 바꿔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척작용을 잘 하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하수에 유출이 되면은 이렇게 오염도 되고 이제 부영양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자고 해서 이제 인산염을 규산염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 규산염으로 대체하면 이제 규조류라는 게 또 급격히 상가해서 마찬가지로 부영양화를 일으킵니다. 다양한 세제가 있죠. 현대에 와서는 이제 엄청난 세제들이 쓰입니다. 특히 세탁기가 생기면서
또 이거 말고도 뭐 샴푸도 쓰고요. 그다음에 보디워시도 쓰고 이런 다양한 세대들이 이런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리고 영향을 일으키는 부영향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거 말고 이제 농업용 비료가 문제죠. 비료를 뿌리면 그게 전부 다 식물이 다 흡수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은 남아있는 그 비료는 어디에 다시 물에 녹거나 또 이런 미세 흙입자 같은 데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가지고 수로를 거쳐서 강이나 호수로 들어갈 수가 있죠. 또 이런 인위적인 이런 영양소의 큰 공급원은 사실은 밀집 사육 가축이라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농장을 하죠. 집단 농장을 할때 소를 키우기 위해서 칸칸이 또 닭을 키우기 위해서 케이지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 닭의 또 돼지의 그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를 적게 먹이고 그다음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동물이 운동을 많이 하면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살이 잘안 찌니까 운동을 못하게 가둬놓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좁은 지역에 아주 많은 수만 마리의 닭이 살기도 하고, 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살기도 하고, 수백 마리의 소가 살기도 하죠. 거기에는 소위 분뇨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걸 슬러리라고 그럽니다. 슬러리. 그러면 그 슬러리는 그 전에는 이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냥 하수에 버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큰 농장을 중심으로 큰 이런 가축 사육장을 중심으로 그걸 모아가지고 메탄가스를 방출한달지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분해를 시켜서 비료로 쓴달지지만은 이게 작은 데랄지 기술이 없는 데랄지 자금이 없는 데는 그냥 강물에 그냥 버립니다. 버려가지고 부영양화가 되고 또 오염도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물은 이제 수중 시스템의 잠재적 오염물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퇴적이 차츰 퇴적이 되죠. 강물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바다로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면 차츰차츰 퇴적이 되면은 이것은 잠재적인 오염물 나중에 어떤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제 무슨 오염일 것인가는 그 퇴적물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부영양화의 영향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부영양화를 경험하면 어떤 부영양화가 일어났던 그런 호수에서의 변화들을 쭉 하니 보면은 만약 이 호수가 이제 부영양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영향들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혼탁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뿌연해지면은 수중식물에 도달하는 핏이 감소하고 그러면은 탄소 동화작용도 줄어들겠죠. 그러고 이제 퇴적 속도가 자꾸 증가하면은 퇴적이 차츰차츰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퇴적물이 쌓이고 그러면 물 위에 나타나는 수면이 자꾸 줄어들겠죠. 그리고 1차적인 생산이 증가되면은 부영양화 때문에 조류와 박테리아가 크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 그런 유기체 이런 것의 산소 소비가 증가돼서 용존 산소가 감소화되고 이 단계는 우리가 몇 차례 지금 해봤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어류가 1급수라고 그러죠. 1급수에 사는 그런 어종이 2급수, 3급수에 사는 그걸 거친 어종이라는데 거친 어종이 좋은 어종이 이런 거친 어종으로 바뀌게 되고 음용수의 질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물에, 뭐 그래, 수돗물에 상수원이 됐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 때문에 여과도 힘들어지고, 여과를 해도 맛과 냄새가 옛날에 그 상류의 깨끗한 물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플라톡신 같은 그런 우리의 피부 가려움증, 또 폐렴 같은 물 발생하는 그런 물질도 섞여 있어 가지고 이런 단순한 부영양화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수 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 뭡니까?
식물이죠. 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럼 이런 부형형화 일어나면은 수생식물의 종이 변합니다. 종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름을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식물, 수생식물의 종이 바뀐다는 건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어떤 것은 이런 부형형화에 영향을 더 받는 것도 있고, 덜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물의 생태가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바닥에 사는 식물 집단, 바닥에 사는 식물 집단은 거의 전멸한다. 빛이 그 바닥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물들 때문에 바닥에 사는 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식물 집단이 전멸이 되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은 급격히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용존산소가 적기도 하고, 또는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만 급증하지 대형 수행식물은 또 실종이 될수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 그런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형식물은 오히려 살기가 나빠져가지고, 그런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식물들, 큰 풀이랄지, 갈대랄지, 관목이랄지 하는 것들이 잘살 수가 없게 되는데, 만약에 호수 주변에 그런 관목이랄지, 큰 풀이랄지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뚝이 안정화되질 않겠죠. 왜냐면 흙들이 노출이 되니까요. 흙들이 노출이 되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호수였는데 거기서 수상 스키를 하는 그런 호수라면 그 물들이 그 광뚝에 부딪히면은 옛날에는 이런 수생식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깨끗한 물이 돌아왔는데 이제 그 광뚝에 그냥 이런 생물이 없고 수생식물이 없고 흙이 노출되어 있다면은 그게 다시 침식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영양소 농도 증가하면 1차 생산이 증가한다는 거는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소비자의 입장에서. 뭐 하루살이 유충 같은 거, 진짜 붉은 장구벌레로 이렇게, 이건 줄어들고 늘어나고, 연어같이 좋은 어종이 이제 잉어 같은 거친 어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산란, 무기, 어떤 물에 고기가 와서 산란하는데, 강물 같은 건 특히 그렇죠? 이게 올라와서 산란하는데, 그 산란 장소에 이동이 제한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에 산소가 줄어든다거나 해가지고 이동이 제한되면은 개체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 수목. 물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물 주변에 이런 뭐 갈대랄지, 맹그로브 숲이랄지 하는 그것도 물 속에 인산염이나 질산염이 증가되면은 그 주변도 당연히 농도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수목의 군집의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양소의 적당한 그 반응을 하고, 거기에 광합성 속도에 맞는 그런 형태로 수목의 군집이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토속의 토속 어류랄지 하는 것이 외래어종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그런 해안지대에는 지금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갈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대가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왔고 이런 생태가 변하면서 갈대가 살기가 좋은 여건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갈대로 많이 대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영양화 상태에서 자라고 있던 그런 식물이나 그것을 먹고 살던 이제 식물이 어떤 식물이 있다면 그 식물을 먹고 살던 곤충이나 새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영양화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식물이 이런 갈대 같은 걸로 대체됐다고 그러면은 그 식물을 먹고 살던 곤충이나 새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실종이 됩니다. 이어서 부영양화의 영향 중에 해양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원천적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에너지 물질의 시발점이 되죠. 영양소의 시발점이 되는데, 그럼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바다 같은 데는 적조가 또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류 같은 게 배사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동물성 플랭크톤이 감소하면은 그걸 그한테 먹히는 그런 식물성 플랭크톤이 급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토지의 그런 영양소가 강하구의 그런 상태를 비옥한 그런 생태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오수정화 시스템에 있는 그런 질소화물이랄지 하는 것들이 이제 식물에 흡수가 되고, 또는 일부는 연안으로 유입이 되고 하면은 그 바다에 있는 물의 질소 농도가 증가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부영향화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감시하고 예방하고 그걸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 부영향화를 얼마나 되는 감시하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맨날 물을 떠다가 뭐 분해하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라도 시각적으로 저를 보고, 아, 이건 부영향화 됐구나 하는 걸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영향화를 감시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생물이 잘 자라는가, 또 물의 혼탁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로도 알수 있는데, 이 감시할 때, 감시할 수 있는 그 도구, 뭘로 감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이 부영향화를 감시하는 한정된 수의 확인이 용이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강의 색이 얼마나 파랗게 되는가, 녹조에 의해서 그걸로 한다고 그러면 쉽죠. 그런데 이쪽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가 얼마고, 그다음에 pH가 얼마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건 과학적인 실험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감시를 하는데, 지금 감시를 하는데 쉽게 감시하자고 그러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고요. 그 다음에 그걸 채집을 한다고 그러면 채집이 쉬운 거. 이걸 저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채집을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표면에서 떠가지고 온다면 훨씬 간편하겠죠. 그래서 결과에서 나온 지표가 간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건 pH라는 지표를 쓰면은, 아, 이게 산도가 높아졌다. 산도가 낮아졌다. 이건 용존산소가 많다, 적다. 그런데 알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지표들을 만들면은 그것은 감시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국민들도 알기가 힘들죠. 그다음 부영양화를 줄여야 되는데, 부영양화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영양소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가 들어오죠? 폐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영양화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폐수를 갖다가 못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분산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폐수에 들어있는 인을 갖다 제거를 한들지, 또는 완충 스트립이라고 그래서 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금 길쭉은 그런 토지를 만들어서 물이 그리 흘러갈 때에 오염물들이 거기서 처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습지를 거쳐서 물이 바로 이런 강에 들어오지 않고 습지를 거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습지를 거치는 동안에 그런 영양분들이 제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캠페인 같은 걸 해가지고 가정에서 그런 오염물, 오수, 배수 같은 걸 버릴 때 이런 오염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도록 주부나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영양화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사용 가능성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 영양소를 예를 들어서 식물 재료를 갖다 제거를 한다. 여기에 식물 재료가 있어요. 그것이 부패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면은 부영향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적물도 제거를 하고 또 물을 화학적 처리로 해서 영양소를 줄이는 그런 방법들로 부영향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아까 폐수를 분산시킨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애틀 워싱턴 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심각한 상수원인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로 분산을 시킬 때 분산시키는 장소에 물이 또 예를 들어서 수돗물의 공급원이 되면은 그것도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시애틀 경우는 이제 퓨젯 사운드라는 그 해수 해면
그리 이런 폐수를 분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염을 탱크다 씹어놓고 거기다 침전지를 내서 넣어가지고 이건 예를 들어서 잘 녹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침전제를 넣으면 바로 침전이 돼서 잘 제거가 됩니다. 잘 제거가 돼서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스트리핑이라고 합니다. 스트리핑. 스트립은 원래는 벗긴단 말이죠. 스트립 쇼가 있죠. 그런 벗기는 건데 그 벗기는 건 이제 인산염을 제거하는 것도 스트리핑이라고 그러고 이건 제거하면 한 95% 정도 제거되는데 문제는 그 제거는 화합물 값이 비싸서 침전제 값이 비싸서 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 선진국 같은 데를 해서 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완충 수립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어떤 초목을 수역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오염물을 가지고 가겠죠. 그에 따라서 쭉 거니 좁고 길게 쭉 거니 땅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통과하는 동안에 이런 스트리핑이 일어나 인산염이 제거가 되거나 다른 부영양화의 영양소들이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식지의 영양이 축소가 되고 또 이런 스트립에 의해서요. 스트립은 어디다 만들 수 있냐면 초지, 살림, 습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쭉 그냥 만들면은 이런 완충 스트립 작용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앞에 있는 오염이 되는 그런 인산염이랄지 다른 질산염이랄지 하는 것을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수로 쭉 거니 이 오염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완충 스트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런 인산염이 스트리핑이 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를 축소시키는 한 방법은 습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습지. 특히 어떤 폐수장 처리를 못한다. 이걸 오염물을 갖다가 정제하는 그런 건 폐수장을 처리해서 할수 있죠? 폐수장을 설치해서 할수 있는데, 그 폐수장 설치가 어떤 이유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습지를 대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지역에 민가가 띄엄띄엄 있다고 그러면, 그 민가들에 있는 하수를 갖다 모아가지고 정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럼 그집 뒤뜰에다가 이런 넓다란 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차적으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1차 침전을 시키고요. 그걸 습지로 통과를 시키면 습지에서 있는 동안에 2차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분해되고 해가지고 그 영양소를 소비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수 기능이 있는 수생식물을 키운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런 공급원들이 좀 줄어들어서 영양소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부영양화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영양화를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그랬죠?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소주 같은 데서는 이렇게 캠페인을 합니다. 우선 물이 스며드는 다공성 땅, 물을 버리면은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땅에서는 세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차할 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세제가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잔디와 정원에 비료 많이 주지 마라. 왜냐면 남으면은 그것들이 다시 오염원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정원 및 음식 쓰레기는 퇴비화해라.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걸 간단히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기구들이 공급이 되고 값싸게 보급이 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 같은 데서는 이게 좀 힘들고요. 그렇지 않고 시골 지역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고 자기 집 안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정원이나 밭에 이런 것들을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산염이 적은 세제를 사용해 세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성분을 보고 인산염이 좀 적은 세제를 사용하자. 그 다음에 세탁물을 이렇게 맨날 그 조금씩 해가지고 세제도 많이 쓰고 오염시키지 말고
세탁물을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일 하던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쓰는 세제 양이 줄겠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배설, 이제 반려동물, 고양이나 개를 많이 키우는데 그것도 오염물질 원이죠. 그걸, 땅 위에 놔가지고 빗물에 녹아서 들어가게 하지 말고 땅에 잘 묻어라. 또는 쓰레기에 버려가고 그 쓰레기가 매립지에서 묻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오염물을 줄이는 그런 것은 이제 국가적인 그런 전략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것에 필요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언댈지 이런 활동과 겸해가지고 이런 가정에 그런 오염물을 줄이는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영양소를 줄이는 캠페인을 함으로써 부영양화를 우리가 좀 영양화를 축소하고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영양소를 원천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원천적으로 생태계에 이제 들어온 다음에 처리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처음이 생기는 곳에서 그걸 제거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그게 나중에 그런 폐수로 해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우선 인산염을 제거, 아까 스트리핑하는 게 있었죠? 스트리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알루미나 철염 같은 걸 써가지고 침전을 시키자. 스트리핑을 시키자. 인산염을 제거해버리면 원천에서 제거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오염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양소가 많은 그런 퇴적물을 제거하자. 여기에 어떤 호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영양소가 많은 퇴적물이 나중에 퇴적물에서 영양소들이 누출이 되어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퍼내는 겁니다. 진흙을 펌프로 퍼낸댈지,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를 제거를 한댈지. 왜냐면 그 바이오매스 여기에 어떤 갈대들이 있어갖고 갈대가 나중에 가을에 죽으면은 그게 또 부패하고 분해해가지고 뭐가 되니까 오염의 근원이 되죠. 오염의 근원이 되니까 그 갈대들을 가을에 이제 또는 썩기 전에 쌓아 추수를 해가지고 이걸 뭘로 쓰거나 연료로 쓰거나 지붕 재료로 쓰면은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그 영양소가 줄어들겠죠. 어떤 때는 수중 시스템에서 수생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생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수생 잡초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분해해서 이런 영양소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중식물을 의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이그 영양소를 갖다가 영양소를 흡수를 해, 잘 흡수를 하는 그런 식물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물이 좀더 깨끗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영양소를 녹조가 활용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영양소를 원천에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부영양화의 그런 사례, 부영양화는 무엇인가? 그건 왜 일어나는가?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런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사례 연구로 집중적으로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원을 바꿔서 자원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원 문제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환경의 그 변화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3단원을 살펴봤고요. 이제 제3단원의 강의가 제12장으로 끝나니까 여러분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원 말미에 있는 그런 형성평가 문항을 꼭 풀어보시고, 그러고 다음 시간에 제13장의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단원 제12장의 부영영화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